불기 2562년 새해를 맞아 천태종 종도들이 종정 스님에게 통할 삼배를 올리고 종단 발전을 발언했습니다. 천태종은 지난 5일 단양 구인사에서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2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불기 2562년 무술년 신년 할례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종정 도용 스님은 부처님이 자비를 드리워서 묘법을 설하니 깨달음을 얻은 중생들이 생사의 고통을 벗어난다며 부단한 정진을 강조했습니다.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자신과 세상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받아들이며 해결하느냐에 따라 비슷한 환경에 놓인 사람이라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며 지혜로운 삶을 당부했습니다.